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심리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직업심리학의 이제 세부 챕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챕터의 특징 그리고 챕터의 이제 난이도 그리고 출제 비중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은 이제 챕터가 가장 많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 물론 챕터로 따지면 이제 법이 제일 많겠죠. 법이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챕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심리 검사, 세 번째 직무 분석 이론, 네 번째 조직에서 경력 개발. 다섯 번째, 직업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 챕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발달하게 되고, 즉, 우리가 진로를 선택한다는 건 일종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런 발달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학 시간에 이제 심리학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론들과 연결돼서 공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 상담학 먼저 해요? 심리학 먼저 해요? 하는데 상담학 먼저 하고 심리학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진로 발달과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론들을 다루는 게첫 번째 챕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직업 심리 검사를 사용하게 돼요. 즉, 내담자에 대한 어떤 우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담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하는 거죠. 자, 심리 검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 검사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MBTI, 그죠? 대국민 교양이죠. 전 국민 교양의 MBTI처럼 이런 여러 가지 MBTI는 성격 검사인데 그런 심리 검사들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상담사로서 심리 검사를 선별하고 그리고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직업 심리 검사 파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무슨 상담사죠? 그렇죠. 직업이에요. 직업 상담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업과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직무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회사 가서 또 경력 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잘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조직에서 경력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과 스트레스. 자, 우린 직업 행위를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처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다섯 가지는 직업 상담사의 직무 영역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인간을 이해하고요. 그죠? 그런 내담자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다루게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을 자, 이렇게 해서 잘 선택을 시켰어요. 자, 고객님은 그죠? 내담자죠, 내담자. 자, 내담자님은 직업 상담사로 하시면 되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 상담사가 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아, 직업 상담사는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직업 상담사는 어떤 직무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를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경력 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경력 개발. 자, 그러면 직업을 선택했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력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다니려면, 그쵸.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또 스트레스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상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챕터를 하게 됩니다. 자, 출제 비중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출제 비중은 제일 많이 나온 게두 번째예요. 직업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내용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직업 심리 검사는 이제 약간 통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제가 이것도 정확하게 좀 여러분 쉽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첫 번째예요.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챕터는 앞에 상담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직업 심리 검사는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분석, 조직에서 경력개발, 직업과 스트레스는 출제 비중이 다소 낮아요. 그래서 뭐두 문항, 세 문항씩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 챕터와 2번 챕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출제됐던 내용 위주로 공부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좀 시험 전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또 저하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